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모였습니다. 고요한 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까요? 저희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이것을 쫓아서 그들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과 또 자기의 가족들, 자기 자녀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살아가는 것이죠. 이 헛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큰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지나게 되면 비록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고무감으로 인해서 다시 만족함이 없이 기쁨이 없이 사라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 우리들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큰 기쁨과 그 감격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영원한 그 천국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생의 그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한 참된 그 기쁨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 예배를 마치면은 2부 순서로 저희가 성경 퀴즈가 있고 또 수청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쁘라 구주 오셨네 만배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 후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그동안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공부에 열심히 잘 하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목적은 인간의 무엇과 무엇의 전파이다. 너무 어려운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그럼 1번 답이 딱 나오는데 두 번째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둘 다 구원은 아닙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우리가 인간 구원과 복음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똑같아요. 찬양이라도 내가 해서 내가 좀 받겠다 그러신 분 있으면 나오셔서 짧게 찬양을 해주시고 상품을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사일렌나 고리나 수고하신 분들께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저희가 선물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주해 주시는 수고하신 우리 스님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계십니다. 세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리를 더 지켜주시고 더 많은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들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드실 수 있는 그 김치를 이렇게 제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다고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김치를 나눠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주 오셨네 맘대로